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분화구 호수에서 발견된 니그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름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욕처럼 들리는 이름입니다. 니그로의 학명은 아마티틀라니아 니그로파시아타인데요. 발견된 장소는 면적 72km, 제곱, 길이는 11km, 보도는 440m, 너비는 8km인 일로팡고 분화구 호수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멕시코 밑에 있는 엘살바도르 국가에 있는 곳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죠. 니그로는 매우 튼튼하고 기르기가 쉬운 시클리드과의 열대어입니다. 활발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처음 물고기를 기르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물고기 중에 하나죠. 덩치는 크지만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최대 15cm까지 자라고 온도는 22도에서 30도, pH는 6.5에서 8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낮은 수온과 고수온에서도 사육이 가능한 열대어네요. 암수 구별도 쉬운 편이라 외형을 보고 구별하면 되는데요. 수컷은 머리 위에 혹이 있고 암컷보다 크기가 큽니다. 암컷은 배에 주황색이 있고 배가 빵빵합니다. 보통 수컷이 더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니그로 친구들은 암컷이 더 화려하네요. 재미있는 사실은 니그로는 한 쌍의 짝을 이루어 생활하는데요. 자신의 집과 치어를 지킨다고 해요. 수조에 아무리 많은 암컷이 있어도 한 쌍이 잡히면 그 짝과 산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요. 또 부성애와 모성애가 엄청 강한 생물인데요. 아가들이 클 때까지 엄청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 아가들이 커도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새로운 아가들이 태어나면 원래 있던 치어를 물어 죽인다고 하니 잘 관찰했다가 분리해줘야겠네요. 치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리사육해주는데요. 부모 니그로가 엄청 슬퍼한다고 해요. 엄청 신기한 것은 자신의 치어보다 작은 물고기들이 오면 받아준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치어는 채식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6개월 후에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화구 호수 특성상 돌들이 많은데요. 니그로는 이런 돌틈이나 바위 밑에 모래를 파서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항에서는 화분을 만들어 산란장을 조성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모래를 심하게 팔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니그로는 한국에서만 부르는 이름이고 다른 곳에서는 죄수복 같은 무늬를 닮았다 하여 컨빅트 시클리드라고 불립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학명이 있는 니그로 파시아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니그로는 검은색, 파시아타는 띠 모양의 줄무늬가 있는 으로 해석됩니다. 검은색 띠 모양을 가진 생물 학명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하게 니그로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흑인 귀하 단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영상부터는 컨빅트 시클리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컨빅트 시클리드가 엄청 크네요. 제가 분양을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지은이네 컴팩트 시클리드인데요. 엄청 예쁘게 잘 키웠더군요. 수컷은 성어입니다. 엄청 크죠? 암컷은 수초 위에 모여있네요. 분화구 호수에 살고 있는 친구라 바위 틈을 좋아합니다. 우리 열대어 특징이 거대 생물이 들어오면 엄청 신기해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물이 약간 탁해 보이죠? 저번에 넣었던 개들이 모래를 들썩여서 분진이 많이 날렸어요. 생각보다 열대어랑 잘 안 맞네요. 우리 컴팩트 시클리드가 모여 있는데요. 저기에 개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수초와 모래 사이가 떠 있습니다. 컴팩트 시클리드가 마음에 들어 하는 모습이죠? 여과기 밑도 좋아하네요. 다음날 가보니 모래를 파서 집을 만들었더군요. 수초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래가 보이니까 파놓은 것 같아요. 모래를 옆으로 옮겨놨네요.
여기를 산란장으로 생각했나봐요. 두 마리가 한 쌍으로 보이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